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올린 그 보안 이슈 중에서 OpenAI 쪽에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이제 공지를 했어요. 별대로 자신의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취약점들을 찾아서 레포트를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등록을 했다, 요것을 이제 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Open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ChatGPT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버그 바운티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들을 이제 주겠다. 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아니면 리디북스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티오리 우리가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거의 티오리 쪽에서도 패치데이라고 하는 버그 바운티 플랫폼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유명한 데가 이제 해커원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보안 플랫폼 쪽 회사에서 이제 유명하죠. 글로벌적으로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럼 얼마부터 이제 얼마까지 이제 측정이 되어 있냐? 취약점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서 200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로 이제 좀 다양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이제 좀 굵직한 회사들,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네이버 같은 게 아까도 네이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300달러 정도에서 2만 달러 정도의 최고를 이렇게 포상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2만 달러까지 간다면은 뭔가 인증들을 정말로 이제 완전히 취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요것을 취득한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한 보고서에는 그렇게 막 디테일한 게 나온 것이 없어서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2만 달러 정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환율로 어느 정도 달러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버그 바운티에 대해서도 학생들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이해킹에 대한 경력자들도 이제 좀 투잡 개념으로 이제 버그 바운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이제 해커원 쪽에서도 올라오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일부는 좀 참여를 했었는데, 뭐 물론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참여가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테스트 환경에서만 이제 구축했던 그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들을 실제 서비스 쪽에 에서도 뭔가 이제 적용이 될까? 이 기술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올라와져 있는 사이트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진행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범위죠. 예, 제일 이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중요한 것이 범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공격들이 허용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허용되거나 차단된, 한마디로 허용되지 않을 공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챗GPT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여기에서도 이제 오픈소스 버그로 인해서 취약점이 있었어요. 챗GPT의 결제 데이터 유출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질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목록들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장애가 발생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약점들, 버그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24일, 그러니까 저저번 주 정도에 이제 좀 이렇게 언론 쪽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사례였었죠. 다른 사용자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저도 잠시 보였었어요. 저도 잠시 보여가지고 내가 이걸 입력을 했었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제하는 그런 과정 정도에서 이런 다른 사용자들의 그러한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던, 예, 그런 사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꼬였던,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자꾸 나오니까 이제 버그 바운티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 AI에서 등록했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규칙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규칙들을 꼭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할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들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1대1로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모이킹이죠. 우리가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하고 맺은 다음에 너희 회사만 이제 나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요거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읽은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발견된 취약점 같은 경우는 즉시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알고 있는 취약점들을 이제 패치도 하기 전에, 특히 이제 보고서를 줬는데 패치를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거나 그런 행위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범죄적인 그러한 것들에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고서를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라이트업을 발표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패치가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수준 이후에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계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벗어나는 거, 이제 벗어나는 이제 공격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은 그냥 뭐 악성 코드를 작성하는 모델 같은 거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 나쁜 말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버그가 아니다. 사실은 버그가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죠. 이런 것들 굳이 뭐 여기다가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델들을 얻는다거나 이것들은 이제 대상들이 아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테스트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정말 보안적인 이슈들, 보안적으로 뭔가 소스 코드가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좀더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범위 및 보상률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오픈 AI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건데, 그 모든 서비스들은 사실 이제 취약점 대상, 버그 바운티의 대상들은 아니고, 여기 명시된 것들만 여러분들이 버그 바운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API 같은 경우도, 뭐 API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용자 API를 내가 임의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 크리티컬한 것이고, 이 오픈 AI하고 또 제공되는 그런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죠. 오픈 AI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버들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애저를 MS 쪽에, 어쩌면은 마더가 MS니까요. 우리가 대주주가 MS이기 때문에 그 MS의 애저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위에 올라오는 저장소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들, 이게 저장소들이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오픈 AI와 관련된 것들이 뭔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나 다른 사용자들의 중요한 정보들, 특히 이제 챗GPT에서는 개인 정보나 그런 것들도 입력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입력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이 밖에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최고적으로 2만 달러 정도까지 제공을 해준다. 다 2만 달러 똑같아요. 200에서 500, 그다음 2만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환경이잖아요. 그 아래의 정보들을 보면 다웹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들, 웹 패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챗GPT 같은 경우에도 HTML 환경이고 또 이제 HTML 태그들이 어느 정도 먹힙니다. ChatGPT 안에서요. 그래서 이미지 정보들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가 있고 태그를 통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원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용자들한테 낚을 수 있는 어떤 피싱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을 내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다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웹패킹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픈AI가 만든 그런 플러그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대상 쪽에 이제 취약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사 기업 대상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OpenAI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도 OpenAI의 뭐 API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 GPT 여기 거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만들었던, 지금 현재 요즘은 이제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통신상의 문제들, 이런 파라미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점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대상이 이제 들어갑니다. 5천 정도밖에 이제 범위가 안 되어 있죠. 여기는 2만인데 여기는 5천 정도가 될수 있고요. 이런 거를 진단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실제 그 오픈 AI하고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 거를 또 이제 다른 회사들 거가 이제 그 취약점을 점검을 하면 알겠죠. 물론 이제 요런 구글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에버노트나 이런 애들도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정말 취약점이 만약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 얻는 거죠. 예, 포상 프로그램 이쪽에다가 신고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enAI API 키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조직과 관련된 OpenAI.org라고 하는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 이런 모든 사이트가 다 대상으로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자 문서, 이런 정보들. 한마디로 여기 서비스들, 이게 쭉 아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OpenAI하고 관련된 그런 버그 바운티들을 좀 소개를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점점 이게 버그 바운티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버그 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정보를 보시면 2020년도에 정보들을 보시면은 첫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인가? 예, 이때 같은 경우에 1억 한 천만 원 정도. 이때 같은 경우는 한 9천 얼마 정도. 이렇게 포상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은, 좀 작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개수로 치면은 평균으로 보통 한 50만 원에서 뭐 30만 원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100명 정도 대상으로 이게 받은 것들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보들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약한 136명 정도 예,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9천만 원. 예,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거의 8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예, 받은 것으로 좀 보고 있네요. 평균적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 같은 데나 그런 데 버그 바운티를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의 모든 대상이에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페이버, 카페, 쇼핑, 웹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큼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웹패킹, 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예, 좀, 뭐, 투자까지는 아니어도 짭짤한, 예, 그런 용돈벌이는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